멈추겠네요. 임포트를 하면 또 멈출 것 같아요. 임포트 라이브러리로 한꺼번에 부를까요? 그 저기 그라스랑 그라스호퍼랑 예, 그라스랑 그라스호퍼랑 불러오면 되겠어요. 16강 그라스호퍼랑 그라스랑 라이브러리에 있겠죠? 라이브러리에서 그라스다. 그라스를 갖고 와서 매치 사이즈 할까요? 네, 매치 사이즈 해주고 정렬하고 잠그고 레이어 아니,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오늘이 16일 차이에요. 왜냐면 오늘은 한 번도 안 배운 모션 트윈 기능 할 거예요. 모션 트윈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사운드 이렇게 오늘 두개할 겁니다. 자, 레이어 2번에는 그라스 호퍼인데 심볼 1이라고 생겼어요. 그걸 갖고 올게요. 갖고 와서 얘가 통통통 튀기는 건데 여기서요. 통통 튀기는 건데 뭐 그냥 아무렇게나 튀기면 되는데 우리가 안 배운 기능으로 할 건데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뭐냐면은 오른쪽 마우스를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마우스 누르기 전에 여기가 FPS가 몇이냐에 따라 또 영향을 받거든요. 똑같이 맞추려면 24로 그냥 하죠. 예, 좋아요. 자, 레이어 2번을 그 키프레임을 오른쪽 마우스 하면 돼요. 해서 한 번도 안한 건데 크리에이트 모션 트윈이라고 안 했거든요. 그거 누르면 파란 게 생겨요. 색이. 그러니까 색깔이 파란색이면 모션 트윈이에요. 예, 지금 24까지 간 이유는 우리가 FPS가 24이기 때문에 24까지 가요. 근데 얘는요. 드래그 앤 드랍이 되니까 경계 라인 있죠. 경계 라인에서 그 양쪽 화살표 모양이 생기면 한 60까지 옮길까요? 이렇게 옮겨도 돼요. 밑에 거는 F5 이렇게 누르고 F5 키딱 누르면 되고요. 밑에 거는 잠가 놓으셔야 돼요. 안 잠가 놓으면은 이제 또 얘가 막 움직이니까 잠가 놓으시는 게 좋겠고. 레이어 2번에는 심볼이에요. 그죠? 심볼. 자,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요. 레이어 2번의 아이콘 모양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날리는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네, 약간 연날리고 있는 느낌이 나요. 수영씨, 그 심볼 등록한 건가? 메뚜기? 네, 그러면은 그 키프레임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아니, 그 키. 키프레임을 오른쪽 마우스 그거는 레이어 1번은 잠궈주고 레이어 1번은 잠궈주고 레이어 2번의 키프레임은 오른쪽 마우스 그 까만 동그라미 그게 키프레임이야. 그래서 모션 트윈 밑에는 그래갖고 60으로 옮겨주고 밑에 거는 60에 F5 누르고 이렇게. 자, 그러면 레이어 2번의 60 부분에 60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라인이 빨갛게 이렇게 줄이 있죠? 예, 그럴 때 메뚜기를 옮기면 좋아요. 자, 그럴 때 메뚜기를 옮깁니다.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직선으로 가겠죠? 점선이 생기겠죠? 좋아요. 맞는 거예요. 약간 올릴까?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요, 벌써 가요. 그죠? 대신 직선으로 가겠죠? 네, 직선으로. 그러니까, 안 되시는 분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1번을 클릭했을 때 메뚜기가 어디 있느냐 한번 보시고요. 또 60번을 클릭했을 때 메뚜기가 어디 있느냐 해서 비교해 보시면 돼요. 네, 위치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1번을 클릭했을 때 메뚜기가 어디 있느냐 보시고요. 그다음에 60번 클릭했을 때 메뚜기가 어디 있느냐 보시고 컨트롤 누르시고요. 엔터 하면은 뭔가 변화가 없어요? 그럼 뭐지? 그럼 다시 하셔야 될것 같다. 에에에에에에에 다시 해보시면 또될 거예요. 예, 방식이 좀 완전 다르다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 그 위에 숫자 부분이 있어요. 위에 숫자 부분을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요. 이렇게 이제 마우스로 긁어준다는 얘기죠.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이제 메뚜기 그 위치? 이런 게 파악이 되잖아. 어느 정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멈춰서 메뚜기를 그냥 내리면 라인이 따라와요. 이렇게. 그죠? 그죠? 이렇게 메뚜기가 따라오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또 마우스를 해보고 또 메뚜기를 내리면 그러니까 F6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메뚜기를 내리면 따라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메뚜기를 내리고 또 이렇게 해보고 메뚜기를 잡아 올리고 뭐 이러면 그냥 그대로 돼요. 근데 오리엔트 패스도 할수 있어요. 1번 누르면요. 1번 누르면 여기 오리엔트 패스라고 뜨거든요. 그걸 해주면은 그 머리가 오르락내리락 거려요. 머리 그 앞에 그 머리라고 하면 안 되죠? 대가리라고 해야 된대요. 동물은 머리라고 하면 안 돼요. 머리는 사람한테만 쓰는 단어고 동물의 머리는 머리라고 하면 안 되고 대가리라고 해야 된다. 근데 엄마가 화나면 맨날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오리엔트 패스 기능은요, 1번 키프레임을 눌러놓고 체크를 해야 아마 잘 먹을 거예요.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좀 달라지죠, 머리 부분이. 자, 사운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운드를 하기 위해서 또 임포트 저기 레이어 2번 누를까요? 레이어 3번 만들까요? 레이어 3번에 1번 키프레임에다가 임포트 스테이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테이지. 임포트 스테이지. 해서 음악이 있네요. 풀벌레 소리 웨이브. 열기. 아무 느낌 없죠? 예, 그죠? 스테이지 했는데 아무것도 없죠?
여기 오른쪽에 사운드라고 보이긴 보이죠? 예, 사운드 네임을 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 이게 있으니까. 그리고요, 이거 떠있는, 여기 있는데, 여기. 라이브러리에 웨이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늦게, 소리가 늦게 나오네. 여기를요, 싱크라는 부분 보이세요? 1번을 클릭하면 싱크라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거기가 현재 이벤트로 되어 있는데요. 스트림 해놓으면 이상해져요. 스트림 해놓으면요, 끊겼다가 새로 나왔다가, 끊겼다가 새로 나왔다가 그렇게 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그죠? 싱크로 하면. 아, 스트림으로 하면.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그럼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연필이 있죠? 이펙트. 그거 한번 눌러볼까요? 연필? 그러면 여기에서요, 프레임을 한번 누르세요. 이게 이름이 프레임인데 요걸 한번 누르세요. 요 프레임을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래? 빼기 모양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는 거 있잖아요. 줌 아웃이 있잖아요. 그거를 몇번 눌러서 요런 정도 할까 봐요. 요 정도? 지금 보면은요, 초창기에 파장이 없다가 파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여기에 적용되도록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적용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조절하냐면 요거로 하시면 돼요. 여기 막대기가 요로 가운데로 모여 있으면 돼요. 양쪽에 하나씩 흩어져 있거든요. 막대기가 모아 보세요. 예, 막대기를 모으면 거기서 이제 사운드가 될수 있으니까 네, 막대기를 모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고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 밑에 있네? 이렇게 되거든요. 오케이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누르고 이상하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소리가 나죠. 이거를 스트림으로 바꾸면 곧바로 소리가 나죠. 스트림으로 바꾸면 이게 끊겼다가 다시 나오고 끊겼다가 다시 나오고 여기에 딱딱 맞춰줘서 딱딱 나와요. 스트림.
이벤트는 연이어서 나오죠. 이벤트. 연이어서 나와요. 이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 이거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의도적으로 골라서 하시는 거죠. 뭐 의도적으로. 근데 얘는 계속 중첩돼요. 이벤트는 소리가 두 개, 세 개, 네 개가 겹치는데요. 가만 들어보니까 소리가 한 여섯 개만 겹쳐요. 여러 개. 그래서 뭐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겠는데. 일단 여기까지.